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로 가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지. 엘리야, 네가 가서 전투를 벌이고 사륙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라, 보이라, 이 말씀이 다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보이기 위해서, 그 명령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 명령이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드러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의 실행을 위하여서 나아간 것이 그 아합왕 앞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그렇게 보내셨단 말입니다. 너는 이 하나님의 명령, 나의 명령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 말씀으로 이른 이 명령을 가지고서 너는 가라라고, 거기에 비를 내리게끔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기 가서 네가 판을 벌리고 그 갈멜산에 올라서, 그래, 그 너희들의 그 쪽수대로 다 올라와. 내가 일대 너희들하고 다 붙어가지고 내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반드시 너희들과 겨루어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너희들의 선지자의 모습과 너희 백성들의 모습에게 내가 다 보이겠다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그리고 그에게 보여줘라. 무엇을? 그 비가 내리게 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그 갈멜산 전투의 판을 깔아놓고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 좌중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어떤 명령을 엘리야에게 하셨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엘리야의 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응답하라는 그 말이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시고 거기에 비가 내리게끔, 그 구름이 피어올라 나오게끔, 비가 내려지는 그 진행의 방향이 드러나게끔 하나님은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무슨 짓을 저질렀죠? 살육을 저질렀죠. 무수한 생명을 그 앞에서 죽이는 것으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우상, 이방의 우상 앞에 있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쳐 죽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다 죽였다고요.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목숨을 그가 죽였다고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긴 하지만 그 생명을 그들에게서 다 빼앗았다고요. 정작 그런 그가 그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지게 되자, 이세벨이 그 생명의 무수한 죽음의 자리를 두고서, 이것을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의 그 신들에게 그 모습 앞에 내가 그 형벌을 받겠다라고, 너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에, 그 이세벨이 던지고 있는 너의 죽음에 대하여서 내가 반드시 이렇게 갚겠다라고, 그 말에 그는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 자신의 생명의 안위의 모습, 그 자신의 생명의 그 잠깐의 연장을 위하여서 그는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이방의 선지자들은,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 자락 아래에서 그들이 그 승부에서 지자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다 죽었는데,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도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어 응답하시라 응답하시라 그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 그 비를 내리시는 모습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거기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땅에 단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라고요. 자신의 부르짖음에 그 불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도망을 갔느냐라고요. 자신의 그 부르짖음에 자신이 벌려놓은 그 전투의 자락에 그 갈멜산 결투의 그 자락에 자신의 부르짖음에 그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버렸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 자신이 그 하나님을 이용한 다른 복음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일로 그가 실행에 옮겼던 그 자신 그 엘리야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나님을 팔아먹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맞추려고 했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의 모습으로 이것이 엘리야가 외친 다른 복음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 모습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그 기적의 모습으로 내가 응답하시라고, 응답하시라고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펼치는 이 기적을 보라고, 이 비를 내리시는 그 앞에 불을 떨어뜨리시는 이 모습을 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실 것이냐? 너희들이 이방의 우상자락에 있을 것이냐? 너희들이 그 양다리의 모습을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엘리야의 외침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의 그때의 그 외침은 하나님의 명령 아래 들어져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습은 백성들에게 나가서 네가 이 결투와 전투의 자리에서 그 소리를 외치라가 아니라 네가 아합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전해라. 이 명령으로 너는 가라. 이렇게 가는 게 내가 너에게 한 명령이야. 너는 이 명령을 수행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 버렸다고요.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포장하고 감싸고 뒤집어 엎어서는 그걸 더 크게 만들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보여주마.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 불을 내리고 이 비를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자연의 현상을 지배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하나밖에 없는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의 하나님이지. 이 정도는 있어야 너희들이 믿고 돌아올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하소서를 부르짖었던 엘리야는 그 응답을 받고 난 자리에서 그에게 죽음의 협박이 다가오자 도망가고 도망가서는 엘리야 자신이 어디로요? 시궁창에 처박히는 자가 됐다고요. 이세벨의 신들의 그 신이 누구냐고요? 바알과 아세라 아니냐고요? 그것들이 불을 비를 내렸느냐는 말입니다. 그 이세벨이 자신의 신과 그 신들의 모습에 그 신들 사이에서 하고 있는 그 맹세가 뭐가 무섭냔 말입니다. 뭐가 두렵냔 말입니다. 불을 내리지 못했고 비를 내리지 못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들의 섬기는 자의 모습이 다 죽어나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바로 그 우상의 모습인데 인간의 손으로 새기고 조각해서 만들어놓은 그따위 석상인데 자기가 부르짖었던 엘리야 스스로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의 자락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이 되었다. 바로 그 상황 모든 것이 이 엘리야 스스로의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의 시궁창의 자리였다라고요. 그렇게 도망을 간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이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넉넉하다라고요. 이 넉넉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충분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충분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충분히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명령의 자리를, 그 명령의 모습을 똑바로 하지도 못했으면서, 하지도 않았으면서, 스스로가 넉넉하다고, 스스로가 충분히 하였다라고.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금 선지자의 모습으로 회복시킨과 동시에 그의 자리를 엘리사를 선택하고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의 그 충분함의 모습에 자락 아래에서. 이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그렇게 감싸시고 그렇게 돌보시면서 함께해 주셨던 그 시간을 엘리야는 어떻게 보냅니까?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과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그를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그를 또 먹이시고 힘을 내게 하셔서, 40주 40야, 그 40일의 시간을 광야에 자락에서 동행해서 걸으시며,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40일의 시간,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가지고서 그 호렙산에 오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라고. 그 열심 안에 그 질투가 열성적인 모습이 잔뜩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모습에 그는 자기의 열심을, 자기의 열성을 너무 많이 갖다 붙인 겁니다. 너무 열심을, 너무 그 질투에 들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열심의 자락을 그는 너무나도 많이 집어넣기에 그 자신의 나락을 그렇게 시궁창에 처박는 자가 됐단 말입니다. 스스로를 다른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그 질투를 유발하는 자의 모습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그게 스스로의 다른 복음으로 드러난 자리에서 이것이 좌절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패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인간은 그 시궁창의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그 시궁창의 자리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내가 충분히 일했으니, 내가 넉넉하게 일했으니, 내가 할 만큼 다 했으니, 이제 나는 끝내달라고. 이제 나는 여기에서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그 열심의 모습들이 어떤 열심의 모습인지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시궁창 자락 아래에서 네가 왜 거기 있었고 거기에서 네가 죽음을 말하고
내가 너에게 그 40일의 그 시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너를 여기 이 호렙산에 데리고 온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에 있는 그 모습이냐? 엘리야야, 네가 알겠느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그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냐? 여호와인 내가 너에게 있는 것이냐? 바람 후에 그 지진을 일으키는 그 지진의 자리로 이 땅을 흔들고 쪼개어내어야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그 불구덩이로 그 불의 모습으로 불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 있어.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듣도록 하셨고, 그 세미한 소리가 들려질 때 엘리야는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들어있던 그굴 어귀에서 그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희의 그 모습 때문에 어떤 것이냐? 너희의 그 모습의 자락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던 것이냐? 그 세미한 소리의 모습이 엘리야에게만 들려지는 그 세미한 소리, 이 콜데마마다카의 소리가 침묵의 소리라고요. 들리지 않는 소리라고요. 내가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소리라고요.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소리도 아니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듣게끔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야 하는 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소리, 그 자리. 네가 들어야 하는, 네가 들었었던 바로 내가 너를 가라고 보이라고 했다. 그 명령의 자락 아래에서 네가 들었다. 바로 그 하나와 같은 그 소리. 너는 그 소리를 들었던 자다. 너에게 그런 기적과 이사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했던 그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그 모습에서 있었던 바로 너, 네가 지금 어디 있냐,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네가 여기에 오게끔 되어져 있는 그 자리가 이 이유가 무엇이냐. 너에게 들린 이 세미한 소리의 모습, 세미한 소리의 자락을 네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이 있는데, 너는 도대체 나의 명령을 어떤 것을 가지고 무슨 말로써 어떤 일로 너는 만들어 놓았느냐? 이 세미한 소리가 있었던 자락이,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렸던, 이 세미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새기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게 하시는 이 소리가 들린 호렙산이 어떤 자리였느냐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그 40일의 여정의 길을 갔던 모세의 그 십계명, 그 율법의 자락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새겨내셨던, 그 양치기 모세를 불러내셨던, 그의 삶 속에서 양을 치고 있던 자를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이시는, 그 노예되고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되어서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양치기 모세를 부르실 때에 바로 그 산이라고요. 그 40년의 자락을 양만 치면서 있었던 바로 그의 자락이라고요.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그렇게 흩어짐의 자리를 나갈 때에 있었던 그 호렙산의 모습이라고요. 그 계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언약 백성의 자리가 새겨졌던 바로 그 모세의 호렙산의 자리라고요. 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소리,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서 한자 한자 새겨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 율법 아래에서 주어져 있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삶의 모습을 새겨주신 자리가 이 호렙산이란 말입니다. 이 엘리야의 40일의 여정,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에게 엘리사를 부르는 자리로서 이제 그가 알아먹고 그 선지자의 자리에서 그 선지자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이 되어지게끔 만들어내시는 그 40일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그리고 오르게 하신 바로 그 호렙산의 자리.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갔죠? 아라바 광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단 말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에 있는 산이 바로 호렙산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올랐고, 엘리야가 올랐고,
않고 바울이 그 아라바 광야의 자락에서 보내었던 바로 그 땅에 있었던 그 3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이 호렙산의 자리, 호렙이 있는 이 자리의 모습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홀데마마 다카의 자리로서 그 세미한 소리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되어져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 임한 자리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열심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섰던 그 호렙산의 자리, 그 다른 복음에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 무게에 짓눌려서 그 스스로 시궁창에 빠져버린 그 스스로의 열심의 자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던 스스로의 열심의 모습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이걸 더 붙여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더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나한테 요건 맡기셨지만 요거 가지고는 부족해, 여기에서 더 이상 되는 것, 이걸 더 확실하게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이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한방 카운터를 제대로 먹일 수 있는 그래 이게 필요한 거야, 이 임팩트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자리가 거기 있었다라고요. 내가 들을 수 없는 그 소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내가 들을 수 없는 소리, 네가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호렙에서 엘리야가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하나님이 이 호렙에서 듣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로 그 바람자락 앞에서, 그 지진의 자락 앞에서, 그 솟아오르는 그 불구덩이 앞에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정말 들었어야 될 그 세미한 소리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들어지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시는 그 소리,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두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손수 돌판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증거판 그 두 개, 그를 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자리, 엘리야의 마음에, 엘리야가 들어야 될 그 귓가에 하나님은 이 소리를 새겨내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새김의 소리를 들으셔야 한다라고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십자가에 그 못자국으로 스스로 오르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양손에 이 발에 새기신 그 못자국으로 그 창에 옆구리 찔려서 그 심장이 찢어져 터져나가는 그 스스로 찔려 죽으심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 몸에 직접 사귀신 그 성은의 모습, 그 스티그마의 자리가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한다라고요.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몸에 새기셨던 그 세미한 소리의 모습을, 그 못지라는 소리를, 그 창으로 그 살갗이 찢어지고 그 심장이 터지던 바로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는, 내가 듣고 싶다가 해서 들을 수 없는 바로 그 소리를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내시고 그 모양으로 새겨내시고 드러내신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새기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바로 그 자리,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세미한 소리의 자리, 우리 성도들이 제발 아시라고요. 새 신을 신고 아무리 뛰어보시라고요. 아무리 팔짝팔짝 뛰어보시라고요. 그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지 안 닿는지,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바로 그 모습으로 그 바벨의 자리에서 이건 안 맞아, 이건 이렇게 짓는데 요건 어울리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데 요거는 요 모양이 맞지 않아, 이건 원치 않아, 우리의 설계도와 우리의 그 디자인이 잘 빠지는 모습으로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지어야 하는데, 이걸 건축해야 되는데 이 모퉁이 돌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의 모습으로 잘라내고 쳐내는 돌, 그렇게 바벨의 자리에서 버려지는 돌, 그렇게 바벨의 그 탑의 자락 아래에서 그 인간들의 열심의 모습으로 버려지는 돌, 안 된다고요. 그렇게 바벨의 자락 아래에서 새 신을 신고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팔짝팔짝 뛰어보시란 말입니다.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지 닿을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어째서 네가 여기 있느냐? 내가 널 보낸 자리는 아니잖아, 여기가. 내가 너에게 있으라고 한 자리가 그 시궁창의 자리가 아니잖아. 내가 가라 그랬고, 내가 너에게 보이라 그랬잖아. 내가 너에게 명령했잖아. 그 명령의 소리를 너는 뭘로 들은 거야? 그 기적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야. 쪼개고 부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의 모습이 그게 아니잖아. 너에게 들려주었던 나의 음성이 그게 아니잖아.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고스란히 들렸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신 겁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앙의 여정을 잘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잘 살고 계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내 스스로의 다른 복음의 모습으로 무엇을 더 가졌는지 반드시 살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다른 복음, 엘리야의 이 다른 복음, 그를 그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그 다른 복음의 자리, 그 스스로의 그 열심의 자리, 그가 스스로 넉넉하게 했다라고,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그의 그 열심의 자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 네가 네 스스로 충분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네 스스로 넉넉히 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너의 그 열심이 유별난 것의 모습으로 네가 여기 있느냐? 그것 때문에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어째서 네가 여기 와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요. 왜 믿음 하나로 충분한 것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게 되는 그 십자가의 약속으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것, 네가 자랑할 것 오직 이 하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네가 그거 가지면 되는데, 누구든지 너를 괴롭게 못할 그 율법의 자락으로, 그 할례의 모습으로 제발 떠들어대지 말고, 이후로는 네 모습에 가진, 네 자리에 가진 그 예수의 흔적, 그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을 왜 무엇을 더 덧붙여서 거기에 덕지덕지 달고 있으려고 하느냐? 그게 너의 훈장이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의 옷을 벗어두라고, 그런 다른 복음의 자락이 이끌고 들어가는 것이 그 좌절과 그 괴로움의 자리인 시궁창의 모습이라고. 너를 시궁창으로 빠뜨리는 게그 다른 복음의 자락이라고, 네가 스스로 하겠다고는 그 열심의 자락이라고, 네가 충분히 하고 있는 바로 너의 모습이라고. 성도야, 어째서 네가 여기에 있느냐? 성도야, 어째서 네 모습이 시궁창 자락 여기에 있느냐? 내가 왜 너를 이 말씀이 임한 자리,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자리로, 이 말씀이 너에게 주어지는 세미한 소리의 모습으로 내가 너에게 왔는지, 너에게 임하게 하는지, 너에게 들리게 하는지, 이 세미한 소리의 자락에 네가 어째서 있는지 알겠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의 음성을 반드시 귀 기울여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